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DS 오토모빌의 이 DS7. 이게 지금 모델이 또 뭐라고 했죠? 전세계 2000대, 국내 30대 한정판으로 들어온 루브르 에디션이라고. 루브르 합니다. 에디션. 네. 아, 예. 네. 괜찮으시면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블모터스 DS 강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수 주임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차가 밀리기 전에 주행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주행을 해보죠. 아, 근데 푸조와는 다르게 또 왠지 본넷이 시트 포지션 탓인지 보이네요. 네, 살짝 높아가지고. 아까 전에 푸조를 타고 왔으니까 508. 네. 사실 플랫폼이 같잖아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푸조를 먼저 타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전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다른 점이라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후륜 서스펜션이 쿠션빔이 아니라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아, 멀티링크. 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이제 향상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뭔가 고급 브랜드만의 그런 게 딱 벌써 느껴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일반 브랜드랑 이게 차이죠. 네. 스티어링이 이게 푸조에서는 네. 육각형이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기컷이네. 그래서 일단은 핸들이 조금 작은 감이 있는데. 아니, 오히려 육각형이 작게 느껴졌어요. 아, 그거는 훨씬 더 작은데. 네. 네. 대중적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작고 림 두께도 조금 얇은 편이긴 합니다. 아, 부족하니까 또 이건 또 익숙치가 않네. 네. 갑자기. 아, 차는 똑같은데 네.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GT에서만 일반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지만 N은 다행히도 포칼 들어갔네요. 네. 와우. DS7의 그랜드 시크 이상 트림부터는 전부 다 포칼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아, 포칼 스피커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스피커가 약 14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각 의자 밑에 미드 우퍼도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포카이 답이에요. 특히 푸조에서도 네. 볼때 빠지면 안 되는데 네.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디오 튜닝 많이 하실 때 케이터를 네. 포칼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포칼 거 많이 쓰더라고요. 심지어 뭐 삼성에서도 포칼 많이 썼다 하던데. 네, 저희는 뭐 시계부터 해서 뭐 스피커 전부 다 이제 프랑스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딱 시계가 있는데 네. 이게 사각이네요. 뭐 둥근 그런 시계가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BRM이라고 프랑스 모터스포츠 시계. 아, BRM. 네. 아까 그러고 보니 그 전시장 안에서 경기 그거 봤는데 그 시계 말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계를 봤을 때 만약에 푸조를 탔다면야 고급스럽게 느껴질지 몰라. 전 이제 다른 여러 차들도 다 시승하잖아요. 푸조 말고도. 네네. 여러 뭐 고급 브랜드 차들 뭐 벤츠니 뭐니 다 시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차 탔던 사람들에게는 고급감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일반 브랜드 차들만 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고급스럽게 그쵸.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게다가 이제 아날로그처럼 돼 있어서 네.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가정용 시계 딱 그 비슷한 느낌 있어요. 어릴 적에 좀 보던 그런 네, 느낌. 맞아요. 그런 사각의 느낌이 있고. 그나저나 여기는 이게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이제 그랜드 시크는 이제 프랑스 클라우디아 천연 가죽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나파 가죽. 네. 여기 루블레라고 네. 써져 있네요, 더군다나. 네, 루블로 되어 있고. 루블로. 이 디자인 패턴들은 약간 뭐 이렇게 바래진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대리석 무늬가 들어간 겁니다. 고급 브랜드 간에 아까 전에 봤을 때 508은 뭐. 대시보드가 우레탄이라든지 그렇죠. 또 GT여가지고 그래도 네. 알칸타라는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또 가죽을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나파 가죽이라서 가죽 중에서도 상급. 네, 그러고 보니 이게 좀 고급감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뭐 약간 좀 색이 좀 칠해져 있어 보여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펄 스티칭 공법이라 그래서 일반 이런 박음질이 아니라 예. 하나하나 이제 실제로 이제 장인정신이네요. 네, 맞습니다. 장인정신. 프랑스 하면 또 그런 장인정신이 있어서 유럽 장인정신 좋죠. 그나저나 이거는 3포크 원래
육각형만 보다가 네. 또 갑자기 쓰리포크 보는데 또 익숙치가 조금 색다르시죠? 네, 뭐 색다른 느낌이 들고 패들시프트 디자인은 뭐 똑같네요? 네, 바쪽으로 부품이 동일합니다. 네. 같은 플랫폼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이건 매립식이라는 거. 네. 화면도 좀 다소 큰 느낌. 구조는 약간 좀 이렇게 위에 플로팅 네. 타입이고 불출식이라고 보죠, 그거. 네. 저희는 이제 매립이 되어 있고. 그러고 보니 아까 후준 그 들어간다 했었잖아. 멀티링크였던가? 네. 푸조는 이제 토션빔이 들어가고 저희 차량은 멀티링크가. 그래서인지 지금 살짝만 이렇게 해도 핸들이 너무 부드러운 그 네, 느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접지력도 상당히 좋고요. 아니, 이거 격차가 너무 나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네. 5008이 얼마 정도 하죠? 아까 제가 그 까먹어가지고 네. 저도 영상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원에서 뭐 많이 차이 날 때는 한 10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후진면 네. 브랜드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겠죠. 네, 일단은 실내에 쓰여진 이제 소재라든지 이제 들어간 옵션, 기술들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에 앰비언트 그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밤에 보면 더 좀 멋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네, 확실히 그 다이아몬드, 그 프랑스 미술관에 그 다이아몬드 그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에 그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이거는 야간에만 이제 켜지는 방식인데 주간에도 뭐 살짝만 네, 살짝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으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방금 하늘색이 더 잘 보이네요. 이게 네. 저에게는.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 가능하시고 1, 2, 3, 4 8가지 색상이네요. 네, 아쉬운 거는 요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데 대시보드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1열에 보호 패널 쪽에만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덕지덕지 칠해졌으면 그렇죠. 금방 질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금방 질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네. 푸조에서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불렀죠. 네, 누르는 버튼 타입이 그냥 터치식 네. 타입이네요. 뭐 이런, 이런 거라든지 네, 전부 다 이제 터치 방식이고 이제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등 버튼은 물리적 버튼 그거만 물리적 아 네. 아까 버튼이 있구나 이렇게. 혹시나 이제 터치 오작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물리적, 버튼 물리적 버튼이 그렇죠.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디젤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까 푸조 탔던 것보다는 당연히 조용한데요. 아 조용해요. 네, 더 네. 조용해진대요. 일단은 푸조와 다른 점은 저희는 2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2000cc? 네. 1.5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2000cc가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1500cc보다는 조금 더 정숙성이라든지 진동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조용합니다. 출력 토크에서도 엄청나겠죠. 네 차이가 좀 있고 저희는 마력은 한 177마력 정도 되고 거기 디젤이니까 토크는 네, 말할 것도 없죠. 40kg가 넘습니다. 네. 아우 거의 약간 고성능 빌 네. 뭐 이따가 밟아 볼 건데 지금은 아직 안 밟겠지만 네. 일단 에코로도 한번 더 보죠. 네.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만져주셨는데 네. 드라이브 모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코부터 해서 컴포트 표준, 아, 스포츠, 잠깐만요. 수동. 근데 표준이랑 컴포트랑은 차이가 뭐예요? 네.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네. 이제 룸미러 뒤에 카메라가 전방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네. 그 카메라가 전방 5m부터 해서 20m까지 도로를 스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컴포트 모드에 두셨을 때는 이게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뭐 울퉁불퉁한 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승차감을 최대한 부드럽게 타실 수 있게끔 네.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다 바꿔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 처음에 표준이랑 컴포트 이걸 굳이 네, 나누는 이유가 나누는 네.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런 게 다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컴포트는 조금 더 부드럽게 타실 수가 있고요. 저는 아 이거 정말 그냥 컴포트 두고 말지라는 생각을 자꾸 많이 했었죠. 대부분 모두하면 이제 노멀 컴포트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가 네. 스포츠랑 컴포트 이 두 가지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그렇지. 네, 그래서 노면도 조금 올라오고요. 네, 홀딩력도 조금 더 좋아지고 사실 5508을 아까 전에 타봤으면서도 그러면은 이게 5508을 타봤어도 무의미해지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이 각 축에 들어가 있는 전자식 센서들도 5008에 없는 다 들어가 있네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급에서는 조금 더 네, 좀 프리미엄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 그러고 보니 계기판이 원래 나와 있었어요 5008은. 네. 근데 맞아요. 밑에가 있어요 얘는 가운데 네. 대신 크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크게 돼 있어도 좋긴 한데 이런 구조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도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뭐 나름 뭐 이제 반론을 하자면 이제 글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크기 커요. 네, 확실히 글씨체가 커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실 때도 시야를 많이 안 내리셔도 네. 여기는 잘 들어옵니다. 아, 확실히 잘 들어오긴 해요. 근데 네. 아무래도 508 탔을 때 위를 봐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거는 네. 있어요. 맞아요. 시야는 다른 것 같아요. 글씨는 커도. 네. 에도 사운드 제너레이션,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아, 그 옵션은 네. 이 트림 바로 밑에 그랜드 시크가 있는데 네. 그랜드 시크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소시크라는 트림에는 아, 소시크. 네. 그 차량은 지향하는 게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시트도 알칸타라고. 그 트림에는 말씀하신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없겠네. 네, 이 차량은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포트를 지향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까 거기서는 살짝 후추 뿌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한 대신 2000cc를 달고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만졌다면 여기는 그냥 우레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뭐 억대가 넘어가는 차량이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조금 대중성을 맞춘 가격대의 차량이라 손이 닿는 부분은 나파 가죽으로 많이 해놨는데 확실히 네. 2000cc라고는 작가 1.5 잘 튀어나가죠. 더 잘 네. 튀어나가고 맞습니다. 토크도 더 세니까 네. 파워가 세다. 충분합니다. 괜히 2000cc가 아니죠. 1.5랑 비교했을 때 이것도 당연히 반자율 주행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까 해봤다면요. 수조랑 네. 리모컨을 아까 해봤었는데 동일한데 제가 켜드릴게요. 네, 진짜 네. 켜놨습니다. 아, 맞다. 이걸 눌러야 돼. 뒤에 거 누르시면 돼. 아, 또 까먹었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차량을 네. 타보시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우디는 밑에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근데 아우디 이제 이렇게만 조작한 거니까 맞아요, 위아래로. 일단은 반자율 주행은 2단계가 들어가 있고요. 2단계예요. 차선 이탈 방지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차선 중앙 유지해주는 네, 지금 중앙 유지. 네,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켜져 있으니까. 네. 약 한 20초 정도 되니까 딱 경고등이 들어와요. 스티어링 네. 손 잡으라. 이제 처음에 경고 들어왔을 때는 잡아주고요. 네. 두 번째 경고 들어올 때부터는 소리가 나면서 기능을 꺼버리게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앞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위험하니까요. 네. 이게 반자율 주행은 사실 보조장치일 그렇죠. 뿐이지. 보조장치죠. 네, 네. 진짜 맹목적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고 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럼요. 있다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불편해요. 수조가 안 그래도 패밀리카용 차량이라 부르잖아요. 네. 당연히 DS7은 뭐 프리미엄에 만족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일단 뒷자리도 보시게 되면 레그룸도 동급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네. 등받이 각도 조절도 저희는 전부 다 전동으로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아니어도 네. 이게 뭔가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플러스에 밟았을 때. 네, 스포츠 모드 넣으시면 잠깐만요. 차라리 이렇게 해보죠. 아, 둘이 비슷하긴 한데 스포츠 모드가 좀 더 잘 들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RPM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세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느껴지시죠? 네. 1500 타시다가 2000 타시는 체감이 확실히 엄청나요. 네. 네. 체감이 너무 나요. 아유. 안 그래도 푸조도 재밌다고 했었는데 정말 재밌는 차죠. 이 네. DS는 더 재미를 느끼게 해주네요. 만약에 소시크로 간다면 달리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휠도 18인치로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제로백도 단축이 될 거고. 아, 그렇죠. 휠이 커질수록 무겁잖아요. 그렇죠. 네, 이 차량은 지금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좀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휠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일단 외관상 보기에 너무 예쁘니까 이따 어차피 외관도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 네. DS는 사실 이거 블로그 시절 때 딱 잠깐 한번 타보긴 했었어요. 네.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트로엥만의 이런 고급 브랜드 지향하는 딱 이런 전통성 있는 느낌이 맞아요. 딱 블랙으로 잘 하세요, 이런 거. 네. 그 덕분에 좀 뭔가 카리스마 있고 어둠의 자식처럼 확실히 좀 많이 독창적인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정말 독창적이에요. 이 정도면은 프랑스만의 또 다른 전통적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전통성을 또 다르게 본다. 우리 푸조에서 이렇게 봤다면 우리 또 프랑스의 또 다른 걸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계기판 디자인 자체도 달라요. 전부 다 이제 마름모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네. 이거 루브르. 네. 루브르 그 박물관에 썼던 거. 전부 다 루브르 그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런 에어컨 송풍구 이런 배지들도 하나하나 루브르 박물관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코너 돌아보면 네. 와, 탄탄하게 잘 잡아준다. 아까
롤링도 심하지도 않고요. 네. 네. 아까 푸주에 비하면은 정말. 근데 자꾸 이러면 푸주를 욕하는 건 또 아 근데 상관없죠 이렇게 왜냐면 같은 고급 그렇죠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가족이 아무래도 한데. 비교가 되실 수밖에 없으니까 아. 네. 그렇겠죠. 근데 가족 간의 싸움을 붙이면 또 애매한데요 이거. 나는 뭐 경쟁사도 아니고. 네. 보면 아까 표준은 뭐라고 하셨죠? 이게 자꾸 컴포트만 생각하게 되니까. 표준은 따로 카메라가 켜지지는 않고요. 그냥 완전 노멀한 상태고. 차라리 그럼 컴포트가 어떻게 보면 컴포트가 낫겠네요, 공도에서. 그렇죠. 컴포트는 방지턱이나 이런 요철 넘을 때 넘어가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차라리 컴포트가 낫겠어요, 진짜 네. 공도에서는. 잔노면도 잘 걸러주고 상당히 뭐 부드럽습니다. 즐길 걸 아니니까 어디 가서. 푸조는 조금 더 운전의 재미도 있고 네. 조금 실용성을 이제 지향한 차량이라면 네, 가족간 그런 차량. DS는 조금 더 컴포트하게 타실 수 있게끔 좀 약간 스포츠하게 뭔가 생김새만 봐도 고급지향적이면서 다이아몬드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날카롭잖아요. 이게. 네. 그 날카로움을 잘 살려준 것 같은데요. 네. 야, 이거 터치스크린은 정말 매립식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터치식이랑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체감이 있어서 네, 일체감이 있어요. 네. 단점이 있다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밑에서 조작해야 되고 그렇죠. 시야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긴 하는데 대신 또 위에 있으면 위도 이렇게 되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수납 공간은 5008 거기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애도 수납 공간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상당히 깊습니다. 그거 역시 P를 이어받았다고 보면 네. 되네요. 뭐 이런 센터 콘솔도 1.5L 생수병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깊고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쿠폴더 밑에까지. 예, 진짜 네. 깊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밑에 수납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아니 그 정도예요? 네. 프랑스 차량 특징이 뭐 여행도 많이 다니는 그렇죠. 나라라서 유럽이 특히 그렇죠. 네. 수납 공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푸조 시트로엥이 편의성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네. 뭔가 독창성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도 여기 다이아몬드 했잖아요. 네. 이 위에도 이게 다 하나하나 그 디테일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그냥 루브르 박물관에서 아예 돈을 갖다 바쳤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네, 갖다 바쳤나 봐요. 완전 이 차량은 프랑스 차량이다 라고 네, 그냥 보여주고 있죠. 있어요. 네. 아예 그냥 맞습니다. DS 같은 경우에 그래 이게 진정한 프랑스 그렇죠. 차량이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위전 행사 때마다 아, 네, DS 그거 타셨다 하더라고요. 네, DS7을 타고 있고요. 그만큼 좋단 얘기인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아직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독일 3사가 워낙 강세다 네, 보니까 독일 3사 그게 기술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랑 그 이미지가 이미지도 많이 보시고 로고도 많이 보시고 그러고 보니 지금 앉아보면서도 또 느낀 건데 이게 시트가 나파 맞죠? 네 맞습니다. 나파인데도 아까 앉았던 것도 나파인데도 네 착자감이 상당히 좋으시죠? 예. 네. 아까 푸조도 나파 지금 이것도 나파 네. 근데 걔는 좀 알칸타라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여기. 같이 섞여있는 시트라서 그것도 재밌긴 재밌는데 얘는 또 DS잖아요 지금. 네 DS만의 그냥 나파의 그런 더 편안함 네. 느껴지고 게다가 저희 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 스펀지는 네. 일반 스펀지가 아니라 고밀도 스펀지입니다. 고밀도? 네. 그래서 오래 타셔도 등이 베기지가 않고 아까 전에도 제가 네. 푸조 탔을 때도 등 잘 안 아프다 했었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네요. 네. 지금. 상당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그래서 장거리 뭐 부산 여행 갈 때 휴게소를 안 돌려도 될 그렇죠. 정도인데요. 네. 바스방지턱 넘어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걸러주고 예, 아까 그 카메라로 인지한다 했잖아요. 네. 딱 걸러주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이게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차량의 높이 센서도 있고요. 높이 센서도 있고 네. 그리고 각 범퍼랑 사이드미러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이 전부 다 이제 노면을 계산을 해서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뭐 어떤 리뷰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도 통풍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통풍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이 차량은 1열에 전부 다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푸조에는 그게 없었는데 얘는 지금 이게 들어가. 여기 대신 다이얼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뭐 터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다이얼 방식으로 올리시게 되면 참고로 네, 열선 네, 열선도 빨간색 네. 금방 뜨거워지네. 얼굴. 네. 아니 대부분 그 예열 시간인데 이건 또 금방 뜨거워지네. 이 단계도 1, 2, 3, 네, 3 단계까지 있어서 3단계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 차가 얼마라고 했죠? 차량 가격은 6,310만 원입니다. 아,
소시크로 간다면 얼마죠? 소시크로 가게 되면 이제 5천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고요. 소시크가 가격이 싸면서도 가성비가 좀 상당히 네. 좋습니다. 대신에 그 차량은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든지 네.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나이트 비전, 네. 야간의 적외선 카메라, 그거랑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뭐 나파 가죽, 네. 그리고 포칼 오디오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됩니다. 소시크를 이러면은 만약 달리고 싶다면요 보겠지만 네. 가성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소시크가 네. 상당히 좋고 그래도 가족들도 많이 타고 좀 프리미엄으로 타시겠다 그러시면 그랜드 시크 이상 네 편안하게 타고 싶다면요 맞습니다. 그냥 저라면 이런 거 볼 것 같아요. 네. 소시크는 생각해보니까 볼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가격은 좋은데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편의성을 버리고 싶을까 그렇죠. 일단 제 기준은 그래요. 저는 그렇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푸조에서는 포칼 오디오 못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한번 틀어봐도 뭐, 될까요? 살짝 몇 초만 틀어보세요. 네. 이게 저작권 걸릴 수 있어가지고. 아 네네. Hey, rise up, speak. Home, 얘는 이제 네, 우퍼도 정말 잘 나와요. 있고, 아 갑자기 기억난다. 네. 그때 DS 행사 때 한번 아, 처음에 하셨어요. 네. 네. 포칼 오디오 이거 들려주더라고요 한번. 네. 여기 시승차 말고 그 안에 스피커 전시차에, 있었어요. 네. 그거 들려주더라고.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포칼 오디오가. 그렇죠. 상당히 이제 보컬이나 네. 각 악기들이 전부 다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결국엔 스탑앵고가 작동되면은 에어컨뿐만 아니라 이 통풍 시트까지 전지되네요. 네, 네, 같이 절전이 됩니다. 아... 이제 스탑앵고 됐을 때 에어컨은 그대로 나오는데 네. 통풍 시트는 이제 꺼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전력을 아무래도 좀 많이 잡아먹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둘 다 키면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네. 다행히 에어컨은 나오고. 아, 그래도 다행인 점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엄청 큽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컴포트에서 이런 요철들 넘어갈 때 상당히 부드럽죠. 네. 제가 지금 컴포트인가? 제가 네, 지금 컴포트입니다. 아, 괜찮네요. 네, 상당히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내가 푸조를 보다가 DS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좀 계시나요? 많이 있으시죠. 많이 계세요. 네, 일단은 푸조 차량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 차량에 이미 관심이 있으신데 그렇죠. 네. 이왕 내가 프랑스 차 타는데 그래도 독일 3사랑 조금 버금가는 프리미엄 차량 한번 타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좀 더 보태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계시구나. 가격 차이가 많이 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네. 사람들에게는 많이 안 날 것 같고 차라리 좋은 그렇죠. 거 사고 말지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맞습니다. 아 진짜 있구나. 괜히 내가 이거 사러 갔다가 더 좋은 거 산다는 그 말이 네.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푸조를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그렇죠. 난 프랑스 차에 대한 만족이 있으신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프랑스 차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푸조 시트로잉 타시던 고객님들은 같은 계열사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구매 1%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야,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푸조 시트로잉 타시는 분들 이거 많이 오세요.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부드러워 진짜 이게 그쵸. 다 해주니까 더군다나 시트도 좋지 않나요? 그쵸. 예, 딱딱하기도 하고 서스펜션에서 한번 걸러주고 시트에서도 한번 더 걸러주고 네. 몇 단계 걸쳐서 걸리면은 뭐 이 정도면은 아쉬운 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물론 네. 지금 이게 루브르니까 네. 그렇죠. 액티브 사운드가 없다는 점 특히 저는 아까 전에 액티브 사운드를 듣고 왔으니까 아 그런 부분에 좀 매력을 느끼시는 네.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게 사실 1.5라서 그렇게 잘 나가는 파워는 아니었었는데 네, 소리 때문에 이게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얘는 대신에 그걸 뺀 대신에 2000cc의 그 토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재미 그렇죠. 이렇게 갖춘 거죠. 네. 느끼는 게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컴포트에서도 밟아보면 뭐 쭉쭉 나가요. 네, 쭉쭉 나가요. 이렇게. 방금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그거는 이제 네. 저속에서부터 이제 팍 출발하니까 네. 고속 출발이면 뭐 그렇진 않은데 무엇보다 2000cc잖아요 이거. 그렇죠. 2000cc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상당히 좋고요. 당연하죠. 네. 얘는 푸조 시트로잉이 그렇죠. 푸조 시트로잉 연비 기술 하나는 진짜 좋다고 해요. 그렇죠. 푸조 시트로잉에서 쓰고 있는 2리터 엔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네. 뭐 피는 같은 피잖아요. 네. 이 차량이 중형 SUV 사이즈고 네. 무게가 한 1700kg 되는데 고속에서 연비가 20km까지 나옵니다. 푸조가 다 20km 거의 그 정도 나오는 거 그렇죠. 하잖아요. 네. 웬만한 뭐 하이브리드 수준이니까
그러고 보니 푸조에서는 이제 가솔린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DS도 혹시 가솔린이 예정은 돼 있나요? 저희도 정말 너무 들어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코리아에서 화물모터스에서 네. 네. 푸조를 먼저 가솔린 차량을 판매하고 추후에 이제 DS도 가솔린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가솔린 SUV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으시죠. 원래 SUV 하면은 저도 인식이 디젤이었거든요. 네. 기름을 그때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뭐 기술력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엔진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 아까 이렇게 놓았었거든요. 확실히 이게 전륜 구동인가요 지금? 네, 앞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딱 전륜 느낌이 드는 거. 아, 저는 또 이걸 고급 브랜드니까 4륜을 썼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DS7도 4륜 모델이 있긴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의 이제 1.6 하이브리드 모델에 네. 네. 이제 엔진과 모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트림에는 4륜 구동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4륜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할 거예요, 언젠가? 네, 출시는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DS7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루브레 모델. 여기가 비록 알칸타라나 그런 게 아니어도 이 가죽 색상 보면은 여기에 뭔가 좀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좀 고급적인 감성이 네. 느껴지고 어차피 고급 브랜드잖아요 자체가. 맞습니다.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이것도 이 나파가 좀 하나하나 시트도 나파 시트인데 아까 고밀도 그 스펀지 사용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운전해도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죠. 이 정도면 가족용으로 쓰기에도 이건 더 우월하죠 사실상. 수납 공간도 뭐 좋겠다. 사실 5008을 타봤다면야 그 피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2000cc 네. 그 토크의 더 셈. 맞습니다. 이게 다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 포카 스피커 들어가 있는 것도 마음에 네. 드니까 이 서스펜션도 멀티링크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니까 재밌긴 재밌으시죠. 일단 근데 여기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 버튼들이 다 있어요. 여기 창문 여는 게 여기가 아니라 네, 이쪽에 다 아무래도. 여기 있어요. 네. 문 잠그는 것 포함해서 전부 네. 다. 이런 패턴들은 네. 정말 이제 상급 브랜드의 이제 시계들에 들어가는. 아, 이거 보니 이게 소재가 네. 뭐 크롬 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이제 기우쉐 패턴이라 그래서 기우쉐 패턴? 네. 상당히 비싼 시계들에 들어가는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시계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이쪽을 담당해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조수석에서도 뒷자리를 창문을 열어줄 수 있고 네, 닫아줄 수 있고 좋죠. 네, 컨트롤도 조수석에서 가능하다는 점. 아무튼 네 주행 수고하셨고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외관하고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네. 아, DS7 루브르의 앞모습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는 이 다이아몬드 배지가 딱 들어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고급을 좀 지향하는 느낌. 마치 제네시스나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이 그릴에 들어가고요. 네. 루브르 에디션의 다른 점은 네. 그랜드 시크나 다른 트림의 다른 점은 이제 여기가 크롬 대신에 블랙 네.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서 아~ 어떻게 보면 약간 블랙 에디션처럼 크롬을 전부 다 삭제하고 블랙 하이그로시가 여기랑 창문에 이제 틀도 같이 다 들어갑니다. 아, 확실히 그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어둡다는 그 느낌은 좋지 네. 않아요? 그렇다면 이 라이트는 네. 내가 이따가 전시장에서도 볼 건데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라이트를 네, 켜고 끄면은 네. 그게 들어가는 게 뭐랄까 좀 다이아몬드 패턴이 돌아가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LED 모듈 이 세 개가 네. 이제 180도 회전하면서 차량 키를 잠금 해줬을 때 세레머니를 해주는데 네. 이게 이제 운전하실 때도 상황에 따라서 상하 좌우로 전부 다 움직이는 라이트입니다. 아, 앞모습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푸조는 맹수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사자 네. 사자 같은 느낌. 네, 사자 같은 느낌보다는 표범 약간 날렵한 맹수 느낌. 네, 표범 그쵸? 좀 표범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네요. 네.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련미하고 고급적인 감성미, 그런 다음 루브르 박물관의 블랙 다이아몬드 패턴을 봤겠다.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네. 사실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5058에 비해서를 전장이 그렇게 길진 않다는 생각은 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 많이 보던 산타페나 그런 사이즈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어떠세요? 전장은 약 4600 정도 되고 휠베이스가 한 2700 정도 됩니다. 뭔가 산타페랑 비슷한 전장 같아요, 이 정도. 산타페보다 살짝 작은데 산보다는 살짝 큽니다. 네,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미러를 보면은 여기에 딱 이 패턴이 잘 그려져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르브르 박물관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르브르 박물관에 도대체 돈을 준 건가요, DS가? 그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와, 아니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어떤 차들은 보면 카본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맞아요. 야, 이런 건 정말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이 방향은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보시면 아, 네, 멋있습니다. 이 타이어 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5 스포크인데 이제 직선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좀 약간 칼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칼날 방향에 대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랜드 시크랑 사이즈는 똑같지만 네. 20인치로 사이즈는 똑같지만 디자인이 루브르는 조금 다릅니다. 아, 디자인이 확실히 이게 네. 그 루브르라 그런 건지 조금 더 이제 조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각이 정말 많이 네. 들어갔어요. 정말 많이 들어갔고 네, 캘리퍼는 2P. 2P 캘리퍠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도 아까 좀 좋았었고 네. 아, 이 휠 디자인이 정말 이렇게 굴곡이 져 있으니까 네, 굴러갈 때 상당히 예뻐요. 이거는 여성분들이 보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는걸요? 그 정도로? 네, 여성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여기에 루브르 배지가 네, 적혀있어요, 이 정도면. 그런데 확실히 라인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앞에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그 라인은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쿠페 라인처럼. 네, 그렇게 패스트백이라고도 부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색상도 화려해서 좋아요. 네. 고급스럽고 이렇게 밝은 색상이 고급감에 오히려 더 있거든요. 이 색상은 루브르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펄 크리스탈이라는 색상입니다. 펄 크리스탈? 네. 펄 크리스탈. 어쩐지 너무 고급스럽고 밝으니까 네. 눈에 잘 띄는 색상이죠. 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우, 확실히 DS라 그런 건지 앞, 옆, 뒤도 역시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뒤도 정말 예쁩니다. 자, 가장 마음에 드는 요소가 뭐냐? 네, 이 라이트 부분이 푸조는 아까 그냥 이렇게 이런 라이트였는데 똑같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다 들어가 있는 테일 램프니까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똑같이 이제 내부도 3D 디자인이 들어갔고 3D로 다이아몬드 패턴이 다 들어갔고요. 네, 이거 정지시에 보면은 네. 굉장히 이게 입체적으로 잘 들어오니까 상당히 예쁩니다. 이게 뭐 그렇다 해서 이게 이어져서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대신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는 건 어느 정도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머플러가 꼭 마치 요즘 제네시스 GV70 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요즘은 이제 스포티하게 네. 범퍼에 저렇게 크게 달아놓는데 그렇다면 네. 페이크 머플러네요. 그렇죠. 사실상 네. 밑에 이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예술적이에요. 그러면 트렁크를 당연히 봐야겠죠? 네. 자, 트렁크는 마찬가지로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자, 공간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5인승이잖아요. 7인승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5인승이라서 확실히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제 카메라 가방 보세요. 이렇게만 둬도 넓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골프백도 넣을 수도 있고 네. 뭐 캠핑용 가방 그런 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기본적인 공간은 555리터고 555리터. 네. 그리고 골프백을 실으실 때는 이제 크로스로 교차해서 네. 가능하시고 독특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는 네. 제가 잠깐 가방을 들어야겠어요. 아, 네. 네. 지금 들었으니까 네. 트렁크에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네. 혹시 우산이나 신발 같은 거 수납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 수납하실 수도 있고. 아, 제 선풍기 이렇게 보관하듯이. 네. 아. 그리고 혹시나 높이가 있는 짐을 적재하실 때는 이걸 내리고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우, 이 점은 마법 같은 공간이 네. 나오죠. 내리면은 더 네.
아, 더 높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이것도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시고요. 이걸 빼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트렁크를 닫을 때는 뭐 물론 당연히 이건 왼쪽에 가 있어요, 버튼이. 네, 네. 왼쪽에. 왼쪽에 가 있는데 뭐 이렇게 닫을 수도 있죠. 키 가지고 계시죠? 키 갖고 계시면 네. 제가 지금 키는 없는데. 네. 가지고 있다면요. 뭐 그냥 발로 닫으면 되죠, 그냥. 네. 이제 전동으로. 네, 열 때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4,600mm 전장이라 했었잖아요. 네. 그 정도 꽤 긴데요. 케이블스를 약간... 전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뽑아냈고요. 네, 여기 각 이렇게 굴곡이 돼 있어요. 안에도 많이 파놨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먹 약 이 정도 두 개 정도는 들어가고 네. 예, 제 무릎 공간이 남네요. 공조기가 시동을 키면 원래 딱 공조기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뭐 안 켰으니까. 그리고 이게 시트가 그냥 시트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또 네, 전동으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여기서요? 아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시동이 켜졌을 때 작동을 하고요. 등받이가 최대 35도까지 뒤로 젖혀질 수 있고 35도까지? 네. 누워서도 좀 갈 수 있겠네요. 약간 편안한 자세로 가실 수 있죠. 슈퍼들 리본처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공간은 이 정도. 높네요 이게. 진짜 높아요. 네, 높습니다. 아, 이렇게 됩니다. 네. 시트 디자인이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푸조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디자인 자체를 보면은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루브르 등급이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한 그런 디자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트의 디자인은 그 시계 손목줄 디자인 있잖아요. 예, 워치 스트랩. 네. 그 스트랩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시트 이름이 워치 스트랩입니다. 워치 스트랩 시트. 아우 이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워치 스트랩스. 이게 시트 디자인 정말 보면은 이게 미술에서 봤던 그런 그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두드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나파답게 좀 약간 근데 여기는 딱딱해. 여기는 딱딱할지 몰라도 여긴 괜찮고 네 등부터는 좀 푹신푹신해져요. 머리는 당연히 진짜 푹신푹신하고요. 네 아무튼 박순수 주인님 오늘 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우신데 제 선풍기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GS7도 시승했고요. 아유, 아까 푸조 시승하고 피곤해서 저는 자고 싶습니다. 촬영이 이렇게 힘듭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